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은혜죠. 이건 말장난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장난으로 여러분을 괜히 곤란하게 또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럼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그래서 영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통로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by 아니면 through 딱 두 가지만 씁니다. Because of 없어요. 예.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는데 정확한 성경적인 그 다음에 교리적인 정확한 의미는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사실 영어로 보면 전치사고 우리나라 말로 보면 조사 차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우리가요. 우리가 믿음조차 우리가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거죠. 또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행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맨 밑에 기저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쉬운 예로 아이들 조금만 커보세요. 갓난일 때는 엄마 젖 먹고 엄마가 품어주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요. 아이들이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요 자신이 자신 있게 걷기 시작하면요 손뿌리치죠. 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독립심 자립심이지만요 그게 죄성과 함께 섞여버리면요 자기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다음에 내 어떤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심 그 다음에 자립심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와 노력을 서려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은요 거기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는 죄성 이게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길이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중 모래 위에 지은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게 바로 그 비유와 아주 적절합니다. 우리가 살짝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에서 살짝이라도 한 발이라도 발을 비껴서 우리의 행위 쪽에다가 살짝이라도 거치면요, 이게 나중에 끼웁니다. 이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기울어져서 올라가면요 피사의 사탑 아시죠? 피사의 사탑이 그 정도 높이니까 안 넘어지는 거지 그 피사의 사탑이 그거보다 두 배만 더 길었어도 높았어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너지죠.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 안 무너지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었을 때 그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정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굉장히 정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험 계약하실 때, 회사에서 무슨 큰 계약하실 때, 집 계약하실 때, 그죠? 예. 그런 거 할 때 꼼꼼히 다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가 말한 것이 맞나 확인하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원에 대한 교리,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판짓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꼼꼼히 살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를 약간 오해하시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화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잘 이해를 못하면요, 그 죄성이 발전하면서 더 커지면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화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법에 대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율법과 관계되는 건데,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자, 은혜로 구원받죠? 자,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나도 모르게 구원받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도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구원받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아,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해야지. 여기에 또 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았죠? 믿음은 통로 역할을 했죠? 자, 구원받고 나서도 은혜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때 나의 행위와 노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전선하고 전구. 그러면 전구가 빛을 내는 건요, 스스로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내는 게 아니지요. 뭐 때문에 낼 수 있습니까?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제가 지원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왜 처음 듣는 것 같이 말씀하세요? 예, 너무 잘 들어서 그러시나?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목적은 뭡니까? 관상용입니까? 열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죠. 열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농부가 애써서 포도나무를 길러서 가을에, 요즘 같은 가을에 샤인머스켓이나 무슨 뭐 캠벨이나 포도를 다 길러서 원하는 건 뭡니까? 열매죠. 열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과거에는 그분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를 접붙여 주셨잖아요. 그죠? 예. 야생 포도나무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이렇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왜 접붙이기를 하신 겁니까? 그냥 관상용으로요? 하나님이 아우 이거 만들어 놓고 좋다 이렇게 내가 접붙임 잘했다 그거 아니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었는데 아우 이제 제가 맺은 거예요. 신앙의 열매 맺었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편 있지만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예.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뭣도 하고 막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나를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거 다 그러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요, 자기가 열매를 샤인머스켓을 엄청나게 막 엄청 많이 맺었다고 해서 막 자랑을 하고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해서 막 자랑을 하고, 소용없는 일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그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근원 출처는 뭐 때문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포도나무가 땅 밑에 있는 영양소와 물을 잘 빨아들이고 햇빛을 또한 잘 받아서 그 힘과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와 영양소를 포도가지에다가 잘 공급해 주니까 포도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맞죠? 숙련된 농부는요,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가지가 많으면요, 열매가 잘거나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딱 봐갖고 쓸데없어 보이는 거, 잘하지 못할 것 같은 거 쳐낸다는 거예요. 또 잘할 것 같은 것들은 더 잘 보호해주고 여기다 감싸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얼마나, 좋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냐는 것은요, 그 관건은요, 얼마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개미가 와서 그걸 긁어먹거나 무슨 밑에 무슨 병충해가 생겨서 그걸 막거나 아니면 이게 외부의 압력이나 해서 살짝 꺾이거나
그렇게 되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잘 못 맺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맺을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 열매 많이 맺었어, 나는 훌륭한 포도나무 가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를 자랑해야죠. 가지는 수단과 통로 역할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름이 그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과일인데요. 신기하게도 이 과일은 나무에서 가지 없이 이렇게 열매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 사진으로도 봤어요. 이 과일은 달고 맛있는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 열매가 자라면서 여기서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포도나무도 그렇게 그냥 가지 없이 나무 본체에서 자라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걸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요, 뒤집어 보면 가지 입장에서 보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은 저희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건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뭐 우리의 도움이 아쉽거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시거나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실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명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구원받고 난 그 순간부터. 이게 어떤 분은 한평생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천국 가서야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요, 노력은 하되 그 공은 항상 나한테 돌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를 않는 거죠. 더 제가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을 다 손주들을 길러주셨어요. 할머니로서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쫙 커줬어요. 근데 이게 19살 20살 해갖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얻어서 이제 사회생활 잘합니다. 막 연봉도 높아요. 그랬더니 자식을 손주를 그렇게 길러줬더니 하는 말이, 아 내가 잘나서 이런 겁니다. 내 덕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예. 태어난 것도 부모님 은혜, 깐나니부터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준 것도 부모님의 은혜, 공부 가르친 것도 부모님의 은혜, 그렇죠? 어려울 때 도와준 것도 부모님 은혜, 그 다음에 잘 되라고 항상 격려해 주는 것도 부모님 은혜. 부모님 은혜잖아요. 그죠? 부모님, 그런 부모님 없으면 태어날 수도 없었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런 부모님 없으면 고아원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고아원 가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리죠. 아무리 지금 내가 누렸던 은혜가 내가 생각했을 땐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땐 그게 여유치 않고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고아원에서 있을 때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베풀어준, 부모님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야 정말로 효자, 제대로 된,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양심 있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내 힘으로 됐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세 가지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우연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잘 됐다. 여러분 우연은 없죠. 제비뽑기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 밖으로 우연히 어떻게 내가 잘 된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잘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뭔가를 잘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뭔가를 잘할 때가 있어요. 원래 내 보통 실력과는 다르게 특별히 뭔가를 잘할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땐 110% 120% 막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특별히 잘 될 때 배우에서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는 자는 더 많이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하신 바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혀 내가 예상 밖의 상황인데 상황이 반전되는 것 있죠. 그건 역시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보세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도 아니고 더 가깝기도 아니고 딱 요 알맞게 요즘에 날씨 좋죠? 더 덥지도 않고 더 춥지도 않고 딱 알맞게 이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기상청 안내하는 사람이 기상청 그 아나운서가 그걸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사에서 기상청 컴퓨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당해요.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같이 매번 내가 할 거를 계획을 딱 세워서 그거대로 모든 게 성취되고 그렇게 성취되는 과정이 하루, 한 달, 1년, 10년 그래서 100% 됐다 그렇게 이루면서 살았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돌발 변수가 있어요. 그런 돌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이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게 그게 누가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걸 운이다 뭐 럭키다 행운이다 뭐 알 수 없는 어떤 힘 때문에 그런다 뭐 사회적 법칙이다 뭐 이렇게 해서 둘러대서 배워서 그런 거지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게 다 내가 보이지 않게 너희들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다. 그럼 이거를 깨닫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 다윗이 이걸 깨닫고 시편에 구구절절이 촥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다 다윗이 왕이 되고요. 다윗같이 인생에 파란만장한 일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요 목동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사이면서 시를 짓는 시인입니다. 그 사람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 사람 인생 살아보고 겪어서 고백한 시가 그 고백해서 쓰고 있는 시가 시편 23편인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면요 자꾸 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통로나 수단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은 통로나 수단이지 내가 이룬 업적의 근원적인 힘이나 능력의 출처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자녀가 잘한 거는요 지가 잘한 게 있어요. 그러나 잘할 수 있게 태어나고 길러준 거 누가 해준 거예요? 부모가 해준 거죠. 지가 밥을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노력했어요. 학교 가고 사실이지만 그게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 없으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부모 없으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 없으면 아플 때 누가 돌봄 받을 수 있습니까? 병원 가서 치료비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나오고 그 내가 나오는 게 자꾸 습관화되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위험한 신앙 패턴이 생기죠. 바리새화 되는 겁니다. 바리새화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봉사를 많이 했거나 지식을 많이 벗거나 바른 교회를 다니거나 바른 성경을 쓰는 것과 무관합니다. 은사가 많거나 무슨 봉사나 다 무관해요. 왜요? 그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그걸 꼭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으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풀어 오르면서 막 이렇게 커지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열매로서 이제 뭐가 나오냐. 첫 번째가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 예, 위선. 자, 이게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나를 강조하게 이렇게 되면서, 나를 강조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마음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단단해집니다. 예,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하고요.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대상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이 느낄 수 있는 곳도 우리 마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 나 자신 이게 막 되면서 이 마음이요, 이상하게도 단단해집니다. 예.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하셨죠? 돌같이 되거나 가시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막 엄청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마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마음 없이 하는 거. 근데 이 마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 없이 하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마음 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죠? 학교 가야 되고, 마음 없이 학원 가서 뭐 해야 돼? 또 마음 없이 인사해야 돼. 또 마음 없이 공경하는 척을 해야 돼, 직장에서. 그렇죠? 또 마음 없이 하고 싶진 않지만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우리는 특이하게도 고속성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바쁘게 해야 되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막 200년 거쳐서 할 걸 우리 70년 만에 해야 되니까 이거저거 마음으로 갖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마음 없어도 급하게 상황이 푸시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여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 개인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마음 가는 데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이룬 거죠. 근데 우리는 급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마음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져 있어서 구원받고도 그게 안 바뀐 상태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죠. 그게 안 바뀐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마음 없이 딱 이렇게 있다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와서도 마음 없이 계신 거예요. 그럼 마음 없이 계시면요, 위선이 생깁니다. 위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위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죠. 항상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음 대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믿어도 뭘로 믿는 겁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죠.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걸로 구원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를 하나님이 구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하고 또 자유롭게 마음 가는 데 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마음 없이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또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웃으시죠? 인사하시죠?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시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죠? 다 좋은 겁니다. 그건 제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외적 모습을 잘못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단, 마음 없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음 없이. 여러분, 비근한 예로 명절 지난번에 추석 보내셨잖아요. 자식들이 왔어요. 다섯이 다 왔는데 위로 세 자식은 아주 잘 되고 밑에 두 자식은 별로 잘 못됐어요. 제가 못됐다는 건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근데 위에 세 자식은 잘 돼갖고 막 갈비짝에다가 막 좋아하는 거 이따만큼 사왔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밑에 두 자식은 사회적으로 못 되니까 별로 뭐 과일 항상 김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고마운 마음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더 부모님으로서 기쁘십니까? 마음 없이 이만큼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조그만 거라도 갖고 온 거예요? 마음으로 조그만 거 갖고 온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 두 랩돈을 드린 과부가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 성전 보고함,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막 소리나게 쏟아부었던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 두 랩돈, 일 고들란트 이거 드린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런 거죠. 왜요? 마음을 담았으니까. 마음을 담았으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다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려면요,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마음 없이 외적인 행동 하시면요, 신앙이 죽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은 많이 읽고 외우고 성경을 막 쓰고 심지어는 누구처럼 막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쇠퇴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짜증나고 별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왜 그렇죠?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별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잘 알죠?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러는데 그거 안 하면요, 형식적으로 해요. 그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하고 결과는요? 차이 있죠? 가르치는 일 해보신 분들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 뭐 스포츠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억지로 시킨 사람하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하시는 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거하고 결과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틀린 거예요. 왜요? 아까 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포도가지께 볼게요. 그냥 자기가 마음을 다하는 건요, 내 마음을 싹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받으면 이게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자연스럽게 열매도 맺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데 내 마음이 탁 닫혀 있으면요, 이게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안에서 막힌 거예요. 동맥경화처럼 뭐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와도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열매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 뚫으려면 시술을 하거나 약을 먹어야 되듯이 그걸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뚫어야 됩니다. 뚫으셔야 돼요. 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차 우리가 살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위선이 나타난다. 위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것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바카와 아니스와 큐민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인 공의와 궁율과 믿음은 생략해 버렸기 때문이로다. 외적인 건 잘하지만 내적인 거, 그죠? 마음과 관련된 건 잘 못한다 이거죠.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했어야 하고 다른 것도 행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것도 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도 하고.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 하면 외적인 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면요, 외식이 되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을 다하면 된다라고 해서 안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 나 마음을 다했으니까 뭐 안 해도 돼. 네, 이렇게. 그게 이제 반율법주의인데.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마음 다한다고 하면 열매가. 그게 야고보서 주제잖아요. 마음은 다한다.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죠. 그것도 참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항상 뭐가요? 마음이 먼저죠. 마음. 믿음이 먼저. 여러분 그냥 믿음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그냥 외워버리세요. 예. 또 외우면 안 되죠. 마음으로 그걸 이해하셔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나눠드렸던 서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율법주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기준을 평가하시는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을 대상이 생겨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안 주셨는데 내가 믿고자 한다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일종의 정신승리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의미한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무의미하고 공허한 믿음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분이 고통당한 것이 내가 고통받은 것이 되고, 그분이 처리해 주신 죄가 죄의 문제가 또 내가 처리한 죄의 문제가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마음 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신앙에 정진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단단해지면 위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꼭 남의 이야기처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남의 이야기니까 그것을 보고 정죄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살피고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래서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